성광현 선수. 아, 네. 성광현 선수는 이제 경북 김천에서 운동하는 선수고요. 한대항 씨는 네, 서울에서 운동하시네요. 아, 네. 서울 축집에서 지금 그 황대환 선수는 최근이네요. 12월 2일 날에 있었던 청주 직집의 스쿼시대 선군전 복식에서 3위로 하셨고, 개인적인 수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현 선수는 이제 김천에서 운동하시고 올해 입상 경력은 별걸 없는 것 같습니다. 성광현 선수는 김천에서 운동을 하고 챌린저에 올라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는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챌린저 경기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기 중에 한 개가 이 경기인데요. 성광현 선수가 그렇게 긴진 않는데 실력이 좀 이렇게 좀 빨리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황대환 선수는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몸 푸는 멘탈 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풀 치시는 겁니다. 몸 푸는 걸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경기가 진행됐고, 확실히 좋네요. 저희 다 이제 유튜브 채팅을 보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이런 자리들이 자꾸 생겨나오니까. 이게 지금 중계 방송이 현재 지금 세 번째인데요, 지금. 발전이 돼가면서 이제 자 유민아, 여기 한번 한번 다시 말해. 여기 버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제 지금 채팅에 그 내용이 네, 지금 코트 한 면을 이제 장성 스쿼시 코트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환경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고 있고, 보시면 분명히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저기가 있구나. 지금 계단을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헬스장과 샤워장이 있고, 그게는 가정집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영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1층입니다. 네. 1층에는 이제 스쿼시 코트만 있고요. 2층에는 헬스장, 샤워장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랑이는 또 물품 지원. 사실 이게 포항이 지진 때문에 이제 장성 스쿼시장에서 지진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때 장성 스쿼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피해를 봐서 조금 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지만 뭐 스쿼시인들은 도움도 받고 포항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많은 혜택들을 좀 누리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은 우리 스쿼시에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서 포항이를 좀 전출해드려서 게임 전이지? 자, 이제 번호 다시 트윗. 번호 다시 트윗. 아, 그리고 있어봐. 만약에 되면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빠져 이걸 틀어야 돼, 이거를. 아, 그렇군요. 아, 맞습니다. 네. 아, 게임 잘하시네요. 혹시 뭐 보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상대가 몸이 풀리기 전에 빨리 공격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같습니다. 아, 네. 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제가 어떻게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쉬웠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회사라는 게 네. 횟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 뭐 마스터들 경기는 꼭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이 빨간 핑크 아대. 핑크 아대. 아, 포인트죠, 포인트. 아, 예. 제 오늘 승리의 그 핑크. 승리의 핑크. 아, 네. 탐났습니다. 이거밖에 안 보여서 사실. 네. 많이 탐 밀리더라고. 네.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촌스러워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데 네. 이거 딱 막상 누가 한 걸 보면 저거 뭐야? 이거 괜찮네. 욕을 해요, 이렇게 하면. 뭐야, 그게. 저게 뭐야. 해놓고, 막상 주면, 자기도 탐내, 이거. 요런 그 플레이어들 있죠.
아, 지금 지진으로 스쿼시랑 피해는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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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사실 정선 스쿼시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개보수를 좀 했고요. 아, 그래서 개보수를 한 거군요. 네. 지금 성강현 선수하고 김천의 성강현 선수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네. 서울의 황재환 선수. 게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재성 선수하고 성광현 선수하고 지금 황재환 선수. 성광현 선수도 김천에서 이제 운동한 선수고, 황재환 선수는 뭐 올해 뭐 개인전 입상 경력은 없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직집회 때 혼합복식, 챌린저 복식에서 3위. 이제 3위를 했는데. 스타 사이드. 뭐 황대현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친구긴 한데 황대현 선수 너무 자세 이쁜 자세를 고집하지 않냐 약간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자세가 이쁘죠. 약간 멘탈 칠 때 보니까 자세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자세. 다소 파워가 좀 아쉽습니다. 파워가 좀 아쉽는데 네, 좋네요. 의외로 성광현 선수도 파워는 좋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재환 선수가 구력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샷도 나쁘진 않는데, 파워가 다소 떨어지는 게, 그, 좋은 성적을, 대회 나가는 성적을 못 내는 것 같거든요. 파워가 좀. 예, 네, 파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확도를 겸비한 파워가 가장 좋겠지만, 그걸 사실 저희, 요 정도 챌린저 레벨에서는 그걸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사실. 그 정도면 마스터 가야지. 김종택 잡으러 가야지. 김종택 선수. 네, 제가 또 이따 마스터 경기 때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 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뭔가 노래 시네요. 아, 노래, 노래 시요, 노래 시요. 저 정도의 뭐 약간의 그 뭐라고 하지? 그, 접촉. 접촉. 네. 네, 약간의 경미한 접촉 사고는 네, 본일 과실, 본인 과실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소통 선사 동건우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아,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성광현 선수가 지금 T존에 들어가는 게 예. 조금 소극적으로 들어갔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황대한 선수가 나름 이제 볼을 처음 없지만 뒤로 잘 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비하기 위해서 T존에 좀 소극적으로 아, 좀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지금 황대한 선수는 성광현 선수가 뒤에 몰렸으면 되는데 그거를 앞에 뭐 피차에 가만히 되는 걸 이제 결정지역 차서 몰려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네, 맞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항상 문우에게 저럴 때는 길을 한번 빼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너무 약해요. 제가 생각했을 경기 뭐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네. 노련함으로 뭐 포인트를 착착 쌓아가고 있는데 방금 그 게임 치고 오셨을 때 어떻게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그 아까 처음에 몸풀 때하고 달리 공이 잘 앞에가 안 나오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제가 서브를 좀 강하게 넣었는데 네. 강하게 넣은 이유가 이제 공이 좀 안 나와서 강하게 넣었는데 그 공이 뒤에서 좀 잘 죽는 좀 네. 아까 그 게임 그 몸풀 때와 달리 그 공이 좀 움직임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좀 더 길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좀 길게 빠져나오지 않고 뒤에서 확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공이 세공이란 세공이어서 약간 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챌린저 경기는 공을 좀 더 뒤로 빼서 뒤로 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를 더 승리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더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재수 저런 플레이 안 좋아요. 저런 플레이 안 좋아요. 좀 아쉬운데. 네. 끝까지 집중을 해서 아 실수가 계속 나오네요. 실수가 나네요. 공 네. 끝까지 지시를 하고 어떻게든 낙타에서 갖다 대려는 모습이 필요한데. 공 드랍도 오시고. 아 드랍 요즘.
요즘 아주 맹렬하게 쏴. 아, 보스트. 아, 상대한 선수 1세트를 너무 쉽게 내주는 거야. 지방이라서 그런 거 같아. 서울에 제대로 오셔서. 아, 그런가. 아. 지금 그 11점 중에 예. 50% 이상은 본인 실수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아까 게임 처음에서 그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실수를 하지 말고 좀 공이 높, 드라이브가 좀 그렇게 날카롭게 갔지 않더라도 실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그게 좀 주요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실수가 많아요. 오늘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본인 상대방이 잘 치는 볼에 대해서는 뭐 네, 뭐. 상대방 잘 치는 볼 점수는 주되 굿샷이라고 박수 쳐줘야죠. 네, 쳐줘야 되는데 이제 본인 실수는 굉장히 줄여주는 게 맞아요. 네. 현재까지 상수업 러볼. 네, 지금 2세트가 시작됩니다. 2세트 상대에서 조금만 아 이런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공이 낮으니까, 작게 오니까, 상대방에게 오히려 다시 찬스를 주는. 그 다음, 경우가 많네요, 정말.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볼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 서브를 지금 다 보면은 뒷벽까지 와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지금 모습인데 마스터 분들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네. 마스터 분들 중에 공을 이렇게 뒤로 보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방금 볼도 충분히 발리로 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아 이건 너무 서비스에서 이런 실수하는 모습, 리시빙이 안 되는 모습 정말 안타깝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만 4점으로 이... 같은 팀에 있는 박지영 선수가 좀 크게 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속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아. 송영현 선수가 다쳤어요 방금. 네 맞습니다 다쳤습니다. 크로스 공격은 나이스 송영현 선수 실수가 나오는데요. 저런 실수보다는 지금 포인트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을 길게 가져가면서 넬리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유효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몸을 좀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황재현 선수. 이게, 황재현 선수는 이제 뒤에서 랠리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먼저 서비스를 받는 연습 먼저 좀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래 시도 상대에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쫓아가야죠. 끝까지 쫓아가야죠. 아, 끝까지 보고 좀 쳤어야 되는데. 본인 실수로 아쉽게 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황재현 선수는 오늘 자기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상대방의 나이스한 샷을 자기가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네. 자신의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네. 아, 아깝네요. 이렇게 2-0으로 황재현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진출합니다.